예정으로 되셨는데 이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하나 실수를 하더라도 언니들이 괜찮다고 해주고 같이 해주면서 언니들이 그만큼 잘 넘겨줘서 제가 베스트 위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콩 현지 분위기는 어땠어요? 날씨라든지? 날씨는 진짜 완전 습하고 실내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갑자기 숨이 찜통에 들어다니고 그랬어요. 아, 또 저 포즈야? 이번 대회에서 베스트 세븐에 선정되셨는데 혹시 소감은 어떠세요? 이번 아시아 대회를 준비하면서 야! 야 다시 컷! 컷! 다시 하세요. 멋있다! 아시아 대회를 준비하면서 잘된 부분보다 안된 부분이 더 많아서 조금은 걱정을 하면서 대회를 출발했는데 실제로 경기를 뛰어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굳건하게 1등을 지킬 수 있어서 좋았고 베스트 세븐이라는 상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다 잘해줘서 받을 수 있었어요. 아 저희가 이제 대회가 다 끝나고 그 대회를 참가했던 팀 모두가 무도회장? 네. 무도회장으로 돼서 저희가 공연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한 3일, 한 2주일 준비하고 한 거였는데 무사히 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일본 친구들이 정말 귀엽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었어요. 우승도 하고 이제 파티도 즐기고. 세계 선수권에 이어서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승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모든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그 결과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좋고요. 이제 모든 선수들이 다 도전할 수 있고 다 경기에 임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이번에서도 MVP 하셨잖아요. 혹시 본인만의 비법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따로 비법은 없고 제가 이제 평소에 경기 영상을 자주 보고 혼자서 연습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동받아서 울었다는 팬분들도 계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되게 많으셨는데 이제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제 한국까지 와가지고 응원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이 됐고 통통에 계시는 한국분들도 정말 크게 응원을 해주시고 이제 이름도